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발표되고 있어서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서 3선 의원입니다. 전해숙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탈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종석은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던 고민정입니다. 고민정은 또 오늘부터 최고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탈당하는 사람들, 잔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아마 김부겸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의 선대위 출범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도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선대위원장직을 거부한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설득작업을 하면서 이재명 측이 내놓는 가장 큰 명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뭉쳐야 한다. 뭐 이건 뭐 오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2선 후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은 이재명이 이번 총선을 책임지고 1선에서 치른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의 이름으로 이번 선거 총선을 치른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패한다면 이재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재명이 총선의 이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당파, 잔류파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조국당입니다. 조국당의 저 약진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저게 이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지금 이 민주당보다 오히려 이 조국은 더 극좌파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중도층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친문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또 조국 뭐 개인적인 지지층이 있었다. 또 조국이 주장하는 게 좀 밑도 끝도 없지만 아주 극좌에 가까워서 진보 좌파 쪽의 지지율을 모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의 분석도 있는데 가장 큰 건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 좌파 운동권 세력, 그러니까 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종북, 범죄 세력, 지금 있는 민주당과도 전혀 결이 다른 이런 좌파 운동권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점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제 지역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비례대표는 조국으로 선택을 한다. 다른데 선택할 곳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긴 하지만 이 지금 조국당의 약진이 전체 판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과 이재명은 이 범죄자 연대입니다. 방탄 동맹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나선 이재명과 조국이, 이재명은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향해서 이찍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인종차별이다. 조국은 또 어제 청년들이 왜 조국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청년들이 조국의 불공정, 입시 부정 때문에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비하하는 것이죠. 지역 유권자를 비하하고 청년들을 비하하고, 이게 막말입니다. 선거판에서의 막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절대로 유리할 수가 없다라는 점 지적해 두고요. 민주당의 이 지금 탈당과 잔류 사이, 전해숙입니다. 3선 경선에 나섰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위 부대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개항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 총선 지휘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동지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다. 척결 대상을 처리한 칼자루 주인자의 포효로도 들린다. 이렇게 이재명을 비난을 했습니다. 전해숙은 친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 쪽에 합류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뭐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탈당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게 보면 10명 가까이 됩니다. 이낙연 쪽에도 이낙연 당에도 10명 가까이는 모이지 않겠느냐. 지금 재심 청구를 해놓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탈당할 사람들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이 무너진다. 지금 총선 국면에서 단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친명도 비명도 없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임종석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 자기는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원들을 위로하고 일상에 지친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제3지대 특히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이 거의 소멸하고 있는데 이낙연 쪽으로 가서 새로운 민주당 건설이 어렵다. 민주당에 남아서 잔류해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겠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부겸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김부겸. 그러니까 이해찬은 지금 뭐 전국 선거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당내의 이 뒷수습이죠. 선거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통합의 상징으로 김부겸을 내세우겠다. 그 다음 이재명 자신이 일선에서 이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라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이렇게 공동선대위를 꾸리는 것이다. 특히 김부겸이나 오늘 최고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퇴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고민정입니다. 고민정을 설득하면서 한 이야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단결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자신이 총선을 이끌고 총선에 책임을 지고 진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잔꾀고 또 이재명의 속임수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민주당을 이제 개딸당으로 만들고 저는 개딸 후보라고 부릅니다. 이재명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나선 사람들은 다 개딸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개딸당으로 만들었고 총선에서 자기 이름으로 총선을 치러도 일당 싸움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의 지지층이 뭐 견고한 지지층이 있으니까 지역별로도 지금은 호남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곳이 조국당입니다. 이 조국당은 결국은 민주당과 함께할 것이다. 이재명의 계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당 싸움에서 몇 석 차이가 되지 않는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 이 민주당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위성정당, 뭐 또 조국당까지 전체로 보면 거의 박빙의 승부가 아니겠느냐. 이재명이 총선을 진두지휘해도 나중에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다. 설사 일당 싸움에서 좀 밀리더라도 이 총선 이후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민주당을 완전히 개딸당으로 만든다면 지금 이재명의 잔꾀,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호남까지 돕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험지를 다 찾아다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민주당은 뭐 공동선대위, 위성정당도 따로 이렇게 좌파연합 형태로 만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간명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국민의힘의 원톱입니다. 그 다음 위성정당까지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선거운동도 하고 모두 검증도 하고 후보들도 검증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을 임명할 것이냐, 인요한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 위성정당 한동훈의 원톱으로 치르게 된다. 사실상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과 조국, 이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자 연대다, 범죄자 방탄 동맹이다 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 조국당이 좀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사실상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린민주당이었죠. 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십몇 퍼센트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5%대로 떨어졌다. 조국당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결국 조국은 구속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조국당을 만들고 자기가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자기가 4번을 하느냐. 남자는 이렇게 2번, 4번, 6번으로 가고 여성은 1번, 3번, 5번 이렇게 간다. 자기가 구속될 것을 대비해서 자기 딸인 조민을 또 비례대표로 공천을 할지도 모른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을 해서 지금은 좀 지지율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율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꺾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전혀 다른 형태의 선대위를 꾸리고 위성정당을 운영을 한다. 책임 있게 운영을 한다. 이런 전략으로 이재명과 조국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 전체를 한번 통합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현재는 일당 싸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상승세에 있고 민주당은 정체 내지는 하락세에 있다. 이재명과 조국의 갈등도 예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적중에 가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